타이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까 인터뷰 잠깐 한 거 보니까 아 그래도 이런 무대에서 경기하고 이러는 게 참 긴장되는구나 싶어요. 그쵸? 당연하죠. 물론 뭐 이 어린 선수들이면 뭐 피지컬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경험적인 측면에서 더 뭐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앞으로 이 BT 선수가 잘 케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8자전 경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면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라서 자 이제 좀 힘을 내야 돼요. 패자전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로요테와 공복, 공복과 로요테.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색깔이 있는 팀이거든요. 이거 잠깐만요. 로요테 앞서서의 그 기분 좋았던 파이팅 어디 갔어요? 지금 좀 굉장히 진중해졌습니다. 진심 모드인 거죠. 이게 패자전이라서. 그렇죠. 아까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다짐 속에 아까도 아르카나의 그 슈퍼 플레이들, 이 장판을 까는 플레이들이 너무 돋보였거든요. 그러게요. 아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하고요. 아르카나가 딜량에서는 사실 뭐 아쉽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보여준 모습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런 부분이 하지만 좀 잘 살아나지 이제 못했던 게 상대적으로 상대 이제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수동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대마를 꺼내들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조합이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죠. 네. 근데 뭐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잘 풀어내야 하는 게 오늘 로요테의 숙제입니다. 상대는 공복팀의 선수들. 아 긴장도 풀어주고 이쪽이 오히려 더 지금 저 눈물은 배고파서 흘리는 느낌. 승리해. 그렇죠. 그렇죠. 아 이기고 싶다. 아니 저는 선수들 인터뷰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인파에요 선수가 지금 요 갖고 오늘 계속 싸우잖아요. 인파에요 선수가 우승 상금으로 뭘 하고 싶냐 이 물어봤더니 우승 못해요. 아니 왜 일단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백지로 그냥 때리는데요. 그게 마음을 비움으로써 비로소 극상의 플레이가 나온다. 그런 모드고 뭐 저렇게 풀렸을 때 팀 분위기가 좋잖아요. 아까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합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제 선수들한테 저희가 미리 받는 설문조사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소개 이제 막 이런 거에 우승 상금으로 하고 싶은 거. 다른 선수들은 뭐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많이 하거든요. 바꾸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근데 우승 못해요. 아 근데 인파이오 선수가 굉장히 좀 성격 자체가 침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이제 해봤을 때도 같은 조에 이제 상대하는 팀이 뭐 자신 있고 이제 없고 그거를 그냥 경쟁전의 티어 정도로만 딱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로요테 선수들 지금 조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떴다광땡 선수가 약간 아쉽더라도 배틀마스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를 포기하고 내가 기존에 하던 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나의 주력은 결국 배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수로 이제 내공 연소의 이제 마지막 특포를 수련의 힘 특포를 이제 찍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최후의 속삭임을 찍어야 이제 뭐 폭발하면서 또 피격을 한 번 더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니시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국 뭐 피해 감소나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피해 감소 메타 근데 워너도 혼자만으로는 좀 아쉽다. 그래서 결국 배마를 꺼내 들었고요. 아 그리고 공복 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 디트, 인파, 기공 이렇게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붙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오늘 배틀마스터가 붙는다고 해도 이게 결국 기공사 선에서 이제 밀어내고 선물진기를 쓰거나 이렇게 물러거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인파에오 선수가 그걸 물러 들어갈 때 배틀마스터랑 어떤 싸움이 진행이 될지 이런 각을 계속 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만약에 같은 뭐 인파 대 인파 싸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로요테 입장에서 더 아쉬움이 클 테니까 뭐 본인의 실수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걸 실력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배마를 다시 한 번이 아니죠. 배마를 이제 결국 주력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배마를 꺼내 들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 아쉬움을 달래야겠죠. 네. 아 로요테는 대장전의 고수팀, 공복팀은 본인들이 현 경쟁전에서는 좀 중하위권이다. 하지만 그런 팀의
뭔가 반란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첫 경기부터 이미 그걸 뒤집을 수도 있는 그 유쾌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예. 과연 이번에도 아르카나가 좀 딜을 잘 쏟아 부을 수 있다면 로요테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상대는 꽤 단단합니다. 첫 번째 세트. 자, 일단은 뭐 곽땡 선수가 이제 이 배마로 바꾼 만큼 샤플 자, 좀 더 자신 있게 들어가 주면서 네. 예, 아르카나의 각을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아, 쓰고 들어가죠. 캐치됐죠, 지금? 사실 이건 스킬 빼는 선순상으로는 로요테 쪽이 스킬을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 균열이 없죠. 왜냐하면 아까 부섰다 선수가 굉장히 그냥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거든요. 오, 각성기를 먼저 썼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존용이었고요. 갈고리! 자, 둘 뒤 잘 들어갔어요? 꽤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수비까지 맞긴 했는데 하나가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아, 인파가 그치. 이런 거 아, 결국 장판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결국 여기 만두찜을 노려 왔습니다. 와! 이게 만두찜을 알기 때문에 물론 작정하고 들어왔죠. 그쵸, 그러니까 딜을 뚫었죠. 예. 아, 이건 체력이 적음과 동시에 시간을 걸기 위한 배마의 좀 각성기 사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이 밸런스를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3대1 구도를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호막이 벗겨지는 타이밍에 이제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아르카나 딜 굉장히 아프게 들어갔어요. 그쵸. 자, 지금 금강성도 없는 상태? 예. 아, 인파 죽음을 선고 잘 피하긴 했는데 다시 물렸거든요. 피하고 아, 이거 큰데요, 이거 큰데요? 아, 이게 바닥에 깔고 월성각 그리고 아, 이게 셔플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타이밍에 턴을 한번 빼내고 싶었을 텐데 예, 선공 이 셔플의 이 공격을 허용을 하면서 결국 콤보가 들어갔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는 방금 이 로요테 선수가 로요테 팀이 굉장히 잘했고요. 아르카나의 다크 리저렉션 들어가는 것도 꽤 아픕니다. 아, 그럼요. 네. 자, 이거 찍찍 선수가 약간 게임이 늦긴 했거든요. 기공장 그리고 뒤쪽에서 불러 들어왔어요. 같이 초풍각. 하지만 상대는 디트. 아, 디트는 튼튼하니까 조금 더 버틸 힘은 있는데 결국 여기 지금 길이 좁아서 어스이터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워로드를 워로드가 워로드 이거 끊어줘야 돼. 자,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 스킬에 이제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죽지 않으면서 그 이후까지 이어졌고요. 한타를 더 쓰게 만들었죠. 아래쪽에 셀레스티얼 레인 맞았고 근데 본인 체력이 없어서 예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지금 타이밍에 하나 끊어줄 수 있잖아요. 오, 좋아요. 그러니까 임파이어 선수는 여기서 상대 하나 못 끊었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어요. 그렇죠. 지금 둘까지 이제 묶어주면서 체력적인 교환도 성공적으로 했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불리하더라도 할만해요. 체력 교환해서. 아, 찍찍 선수는 선물진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다 빠지는 바람에 선물진기가 허무하게 빠진 경향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지금 배마가 뇌진격을 찍지 않았나요? 뇌진격 갖고 맞습니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게 멀리서 갑자기 훅 들어오기 때문에 또 기절 걸어요. 예, 기절로 시작되는 그 콤보들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래에서 운전도 있고 기공상 마상광 만두축 선수 끊어진 모습이었고요. 찍찍은 빠져나갔습니다. 풍레일 광포 이니시가 이제 안 되거든요. 방금 빠졌기 때문에 돈까스 타이밍 이거는 워로드를 교환하면서 인파 선수를 인파도, 노리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인파가 아, 이게 사네요! 서로가! 흡수! 누가 먼저 열었나! 한번 밀고! 가스! 고파! 스킬 다 넣었어요! 워런다는 그게! 도망가야 돼! 또 이걸? 아니, 감정 걸렸어요, 지금 밑에 감정 걸렸어요! 아니, 네! 워런드가 아직 살았어! 여기까지! 이거 잡히긴 해야죠! 아니, 그럼요! 이거는! 아니, 이것도 안 잡히면 그냥 불사신이죠! 그럼요! 그거는 게임이 아니야! 갈 땐 가자, 좀!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쵸? 이제 시간이 변장 가는데 공복 체력 괜찮나 싶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다 없어요 체력이. 자, 이건 손해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 지금 1대1 구도가 하면 그게 잡았어 일단은. 하나씩 교환. 맞추긴 했는데 이게 각성기가 아직 정일이씩 갖고 있단 예, 말이죠. 예. 인파 기공이 둘 다 없어서. 아, 그러면 인파 셀레스티얼 레인 그리고. 아, 하지만 같이
아 남은 시간으로는 이 풀체력을 그렇죠. 어떻게 깎나요? 쉽지 않아요. 결국 로요테가 첫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1점 차이. 아 결국에 마지막에 이 광땡 선수를 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본인도 같이 죽으면서 예, 결과적으로 좀 패배를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었죠. 저는 아르카나 지금 만두칩 선수요. 네. 전혜진 선수가 정말 딜을 엄청나게 잘 쓰고요. 중간중간에 셔플 깔고 거기에 레인 내리고 본인이 댄싱 오브 스파이플 라오를 이용하면서 정말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 면역 기술들을 활용하다가 이 팀원에게 헬프콜이 들어오면 그때 스트림 오브 엣지를 깔면서 이게 항상 구석 쪽에서 깔리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 꼭 감전에 걸리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아니 정말 아쉬운 게 지금 너무 빠르고 여섯 명의 선수를 저희가 다 짚어드려야 돼서 아르카나가 솔직히 카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 그 운영하는 것까지 다 여러분께 짚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도테나 심판 뭐 뒤틀린 운명을 이제 킵해뒀다가 네. 딜 스킬을 이제 퍼보면서 뭐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을 텐데 사실 막 정확히 보기는 되게 그러니까요. 어려웠단 말이죠. 뭐 아니면은 뭐 스트림 오브 엣지 두 개씩 깔리면 운명의 수를 네.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막 야,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눈이 한 여섯 개씩 달려야 이걸 다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공체 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예, 예. 저희 저와 저가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어쩌라고요? 아니 뭐 사실 그래서 저희 둘도 이게 PVP에 엄청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거 봐요. 예, 아, 이거 봐요. 아르카나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EP 피해량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딜이 오늘 최다 딜입니다. 예. 55만 진짜 최다지. 네. 정말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경직 면역과 뭐 엣지나 이런 스킬들을 이제 통해서 상대 진영 쪽에서 물렸을 때 빠져나오면서 뒤쪽에 그 스팀 깔고 네. 그 안쪽에서 안전하게 딜하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와줬죠. 순간순간 터져주는 다크리즈 액션 지금도요. 예. 우리 밑에 이제 예측하고 간 거예요. 예. 그 몰려있는 위치 쪽에서 어느 정도 딱히만 하면 되니까 이게 무조건 접근할 필요 없잖아요. 살짝 딱히만 해도 피해는 충분히 줄 수가 있었고 그런 아르카나 때문에 게임이 시작될 때 디스트로이어는 심리전을 아무 스킬도 쓰지 않고 걸어가는 쪽을 택했는데 그걸 그냥 아르카나는 태연이 스킬로 받아치는 운영을 했던 것도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셔플 너무 좋았죠. 맞아요. 그리고 로요테 팀이 지금 대마를 꺼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앞서서도 그냥 대마를 꺼내들었으면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배틀마스터 움직임도 좋았고 뇌진격 꺼내들어서 상대 기절을 건다거나 아니면 강레트포는 뭐 기본으로 선수들이 찍으니까요.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뭐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뭐 내공연서에 약간의 그 특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 본인이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감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턴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최고로 잘 벌어준 그 그림이 방금 나왔죠. 정의리스의 워로드. 거의 뭐 불사신이었는데. 이 타이밍에 지금도 셔플 같이 죽었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셀레스티얼 레인 깔아주고 데미지를 넣고 아 이제는 좀 만두칩 선수가 좀 뭐랄까 좀 만족스러운데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잘 풀렸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로요테 대마로 그대로 갑니다. 이건 사실 배틀마스터가 진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거 인파이터 자존심 싸움이라도 하나는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었는데 반대로 그냥 배틀마스터라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들어오니까 팀의 조합이 더 살아나는 기분이죠. 네. 자 그리고 공복팀은 뭐 예, 오늘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기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셋을 좀 변경을 했는데 그 이전 경기에서는 그 병력장을 통해서 좀 더 아마도 상태 이상을 좀 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잘 통하지 않자 탄지공으로 다시 한번 바꿔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 탄지공은 뭐 띄운 적에게 데미지를 또 조금 더 증가시킨다거나 근데 선수들이 스킬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겠다. 병력장은 동결을 거는 대신에 순간적인 연계 뭐 이런 것들은 탄지공을 선수들이 더 많이 쓰잖아요. 뭐 아무래도 몰아친 공격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어지는 그 피해 20% 증가를 믿고서 이것도
것도 딜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근접기 공장 이후에 나오는 이 탄지공이 딜만큼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런 판단으로 지금 바꾼 걸로 보입니다. 네. 선수들이 무난하게 좀 많이 꺼내드는 데는 또 뭐 이유가 있지 않나? 아,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패자전입니다. 패자전의 두 번째 세트 공복 헝그리 정신으로 힘내야 됩니다. 네. 패자전에서 물러서기에는 승리에 대한 이 열망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공복팀의 아까 디스트로이어의 심리전을 걸고 들어갈 때 스킬을 쓰냐 안 쓰냐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좀 뻔뻔스러운 플레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아, 이번에 그냥 들어가 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죠. 네. 쓰고 인듀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운동장 자체를 이제 좁히려는 모습이고 반드시 고리입니다. 일단 오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다행인 거는 체력은 네. 네.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만두치 선수를 그냥 그 고립만 시켜놓고서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바꿨죠, 공부. 한번 뛰어들어 왔습니다, 어시스터. 아, 오히려 선물진기 타이밍에 다 빠져있었는데 그걸 정일희 선수가 보고서 추가 탈을 때려줬고요.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잡혔죠. 교환. 지금 갈고리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만두치 선수가 아까부터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예. 자, 이거는 방금 굉장히 좋았죠. 너무 잘 몰았는데요. 구석에 계속 갇혀요. 그러니까 아르카나 입장에서도 막 생존기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결국 물렸을 때 뭐 스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한테 깔기 좀 어렵거든요. 그럼요. 수도 있고. 버티면서 들어와요, 스팀. 이거 못 버텨요. 임파이어가 마무리까지 이러면 돈까스 타이밍에 꽤 이득을 봤습니다. 많이 봤죠. 예? 지금 뭐 체력적으로 다시 한번 턴 잡을 수 있는 그런 체력 상황이고요. 순간적으로 디트가 러닝 크래시인데 사실 이거는 본인이 달리기보다는 뭐 적을 좀 배달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찍어서 기절시킨다던가 빠르게 콤보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딜각 잘 나오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뒤쪽에 있는 기공사를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일희 선수가 지금 후반에 맞았죠. 일단 기공사 방금 반응 좋았고요. 방패 스트림 깔렸고 그 위쪽 정일희 같이 모여 있습니다. 체력들이 인파 아슬 인파예요. 이게 지금 2대0 상황에서 이렇게 비슷한 거 꽤 비상인데요, 로요테도. 그리고 일단 만두치 선수 기절 타이밍에 약간 위험했는데 케어 잘 들어왔고요, 아무거나. 임파이오 선수는 아슬아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데려갔고 하지만 로요테 두 명이 체력이 없어서요. 그쵸. 이러면 만두치 선수가 케어가 위험하죠, 안 돼요. 위험하죠. 네.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걸렸고 마무리. 이러면 스코어 일단 초반부터 많이 앞서 나가는데요. 공복이 아까 조금 그냥 진영만 다를 뿐인데 같은 스킬 운용해서 이거 확실히 퍼펙트 스윙 선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퍼펙트 스윙이 잘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그래서 정일이 지금 콤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버스트 캐논 이후에도 돌격태가 쫓아갑니다. 자, 이거는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살기 위한 홈부림. 이러면 아직 몰라요. 시간 70초. 아직 두 명 따라잡기에는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각성기가 두 개. 그렇죠. 특히 이제 워로드 이 정일이 선수의 각성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가지고 근접했을 때 위험하고요. 한번 진영이 그대로 몰리기를 바랄 거예요. 지금 떴다광땡 선수가 한방을 노리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 보면 만두치 선수가 왼쪽, 오른쪽 봤다가 분명 포커스 바꿔주는 모습. 바로 바꿔. 네. 와, 이거 정말 빠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팀 합의라는 건데 로요테 팀 같은 경우에 대장전 위주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정일의 워로드가 7등 하지만 빠졌고 결국 잡히겠는데요. 없어요. 6대3. 아까는 이게 선물진기를 잘 보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스킬을 쓰면서 버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버텼죠. 딜량이 세기 때문에. 자, 이 광땡 선수도 점점 벌어져요. 네, 뭐 각성일까지 쓰면서 뭐 버텼습니다만 결국 잡혔고 결국 다시 돈가스를 켰습니다. 쾅쾅쾅 여유있죠, 여유있죠. 지금 뭐 위협적으로 상대에게 쏟아붓는 느낌이었고 결국 공복팀이 쫓아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승부를 이제 1대1로 원점으로 만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만두칩 선수를 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줬다가 물론 뭐 거기서 바로 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포커스 바꿨다가 다시 한번 물어주고 이런 이 판단 자체가 공모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의 아르카나를 우리가 너무 풀어줬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원래 모든 아르카나의 스킬들이 자신이 살기 위한 스킬이 배분되어 있고 남을 케어해주거나 묶어줄 때 뭐 스트림 오브 엣지라던가 이런 언리미티드 셔플 이런 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좁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장판기를 깔아둔다 이런 선택이 이미 팀의 합에서 게다가 나이 체력이 깎이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딥트의 단단함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점핑 스매시로 뛰어들어가고 어시스트 켜주고 퍼펙트 스윙 깡 소리 나게 아. 정말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왜 그 야구 그 정말 아, 예. 깡 예, 알죠. 그 느낌으로 상대 입장에서는 좀 맞으면 얼얼하게끔 그 모션 자체도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뭔가 이렇게 만화에서 나오는 듯이 그 번쩍이는 아, 예, 그런 모션이라서 맞으면은 이제 아 정신이 이제 흔들흔들거리는 네. 예, 그런 이제 데미지가 들어오거든요. 보세요. 네. 보세요 여러분, 이게 1세트와 2세트의 데미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죠. 만두칩 선수를 두 배 이상 묶었다고 와. 봐도 이건 무방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편 딜러인 찍찍 선수의 딜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생존기는 사실 좋고 경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피명기가 사실 엣지 같은 엣지밖에 없고 강인함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셔플이나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기에 물렸을 때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만주칩 선수가 묶는 것도 있는데 위에서 같이 배마가 잡히니까 케어를 서로 못해주니까 그거 올라가다가 묶이면서 안으로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요테의 이 팀이 자랑하고 있는 데미지 감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딜로 공격팀을 찍어 눌렀다는 얘기예요. 둘이 같이 바라보는 이런 네. 포커싱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파이어 선수가 뭐 들어갔다가 다시 뭐 빠져주는 이런 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발끝 잡았었고요. 안으로 자꾸 도망치게 된 그림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전황이 불리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깨져있지 않았나 지금 상황부터 네. 그 밸런스를 수급하려고 했는데 기공사가 지금 계속 날뛰는 타이밍이 나왔고요. 기공, 인파 둘 다 사실 굉장히 난전을 만들었을 때 특히 인파이터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기분 좋은데 뭐 그런 것들 여기저기에서 자꾸 싸움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예, 이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근데 모든 승부가 다 끝까지 가네요. 치열하게 아, 시조가 정말 황금 밸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합니다. 로요테 변화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죠. 스트라이커로 바꿔주면서 예, 일단은 판정 싸움에서 조금 더 인파이터를 괴롭히면서 알카 이 만두칩 선수를 아마 자유롭게 풀어주자, 발을 풀어주자라고 생각으로 보입니다. 인파이터를 묶는 싸움에서 더 좀 물고 싸우는 그리고 만두칩 선수가 그대로 스킬을 가져간다는 건 이 공정상 만두칩 선수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다른 쪽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네, 스트라이커를 꺼내든다. 배마보다는 확실히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뭐 공복팀은 그대로 갑니다만 그러니까 그 기동성을 살려서 좀 이점을 보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배마보다 그러니까 배마가 더 단단한데 뭐 피해 감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 뇌호격도 있고 뭐 판정에서 피면도 있고 상대를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캐치해낼 수 있는 이런 스킬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아르카나의 발을 푸는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합을 맞추기에는 최근의 메타인 배마가 더 좋겠으나 그러나 지금 상대가 워낙 좀 더 단단하고 또 인파가 워낙 활개치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템포 있게 따라가겠다 스트라이커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인파이터를 또 약간 허상으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게 기공사가 결국은 인파이터가 들어갔을 때 인파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빠지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기공사의 순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공장을 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미리 생각해두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스트라이커고요. 예. 자 경기 갑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번에 지면 정말 끝이거든요. 최종전까지 살아가는 팀이 누굴지 보겠습니다. 이거 만두칩 선수를 물려는 각도로 갔는데 만두칩 선수가 한번 걸렸어요. 기공장 맞았고. 네 이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트가 안쪽으로 쭉 들어왔을 때 기트를 아무도 지금 못 맞거든요. 예. 이거 위쪽으로 봉쇄되는 느낌인데 박성기까지 있었어요.
어, 딥라인은 많이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극장마전광이 꽤 잘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 이득을 많이 본 상태고 네. 방금 이 알카의 각성기 같은 경우도 생존용이었거든요. 샤셔플까지. 아 그래서 이게 딜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 만두치 선수가 이거 만두치 했나요? 자 그래도 위기에서 한번 좀 나온 모습이고 이거 디트가 다음에 만두치 선수 보거든요. 예. 이쪽에 메인 살짝 뿌려줬고 자 엠지로 한번 버티면서 인파 쪽 돈가스 올렸어요. 아. 이러면 최대한 여기서 이득을 보려고 할 겁니다. 공복 이제 구석이에요. 이제 빠져나갈 거 오른쪽밖에 없는 거 알고 있죠? 아 야 그래도 생존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만두치이 환상이 그리긴 해요. 예. 어 이거 방금 뭐 넬라 들어갔던 거 같은데 또 근데 또 슬레스터 레이 뿌리고 살았어요? 자 이제 이러면 정일이 또 컨트롤해야죠. 아니 공복 입장에서도 상대 그 넬라 타이밍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사실 보호막 있음에도 이렇게 눕히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은 안 좋게 작용했죠. 아 방금 버스트 캐논 풀로 다 맞았거든요. 찍찍. 자 그래도 체력 물론 지금 체력들이 없어서 공복이 3킬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버텼다 로이오테가 시간을 그렇죠. 꽤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체력 부분에서 워낙 차이가 나고 있어서 예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따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슈퍼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이죠. 다시 2대2 그냥 싸우면 됩니다. 이건 찍찍 선수가 아마 먼저 나와서 이제 살짝 물려주는 타이밍입니다. 스킵 따라줬던 거는 틀렸고 인파예요. 타크 리젝션 월성가. 다시 아까 같이 지금 몰아붙여요. 몰아붙여요. 네. 각을 공복팀이 좀 더 넓게 쓰고 있죠. 그렇죠. 결국 이 디트가 들어가는 거를 저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뒤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네. 아 워로드가 지금 계속해서 스킬 하나 쓰고 눕고 하나 쓰고 눕는 끊기죠. 이런, 네. 이게 인파가 만들어내고 있는 최적의 환경이거든요. 네. 아, 방금 셔플 같은 경우도 잘 들어갈 걸 했는데 지금 인파 선수가 끊어졌죠. 네. 기각기 빠진 거 나왔죠. 아니 인파 선수가 인파에어 선수가 정말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본인 생존도 잘 신경을 써주고 있고 일단 지금은 댄싱 오브 스파이 플라워. 아 방금 점핑 스매시 너무 구원으로 잘 들어간 스킬 연계. 네. 어디까지? 아직 체력 없어요. 만두칩. 아 인파 부는 거 못 버티죠. 무조건 캐오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파이어 선수, 만두칩 선수요. 정말 생존. 짱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물기 위해서 인파이어 선수가 끝까지 추격해서 예. 딜로스 만들어내려고 절대 한 번에는 안 가져와요. 그쵸 그쵸. 아, 이제 다 같이 살아났을 때 부석난 이머리 선수가 이게 먼저 깎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슬슬 연장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어스이터 자신감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네. 아 체력 많이 뺐죠. 선물찍기 부셨다. 맞았어요. 결국 만두칩의 딜을 누웠습니다. 급할 거 없죠. 멀리 깎았어요. 예. 이거 만두칩 떴다고 한 건 중단 노릴 수 있거든요. 만두칩. 그렇죠. 근데 만두칩을 아마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장전에서 이제 각성기 한 방 바로 찍고 왔어요. 셔플 그리고 각성기 5초 각성기 여기서 킬 5대4로 공포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결국 뭐 체력적인 상황에서도 뭐 공복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고 그래도 반면에 이제 이 상대팀 입장에서도 각성기로 한번 좀 각을 노려보려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역전을 해내지는 못했네요. 로요테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만두칩의 체력이 빠지는데 야 거기에서 인파가 먼저 잡히면서 결국 스코어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 인파에오 선수가 정말 집요하게 물론 먼저 아웃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 이게 뭐 스트라이커나 배틀마스터와의 나름 뭐 비슷한 경향의 매치가 계속 이어지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버티면서 들어간다는 거 그만큼 충격 관리도 잘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공복팀은 오늘 내내 사실 디트 인파 기공 뻔한 상대 입장에서는 노리기 좋은 조합이 하나로 굳어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가 뭔가 예상하기도 해법을 쉽고 연습해오기도 쉽죠. 그렇죠. 찾기 쉽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뒤로 가면 갈수록 본인들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플레이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퍼펙트 스윙에 뭐 이 뎀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공복팀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뭐 임파에어 선수도 잘 해줬고 예, 디트 이 부섰다 니머리 선수도 타이밍 엇박자로 이렇게 잘 넣어주면서 네. 예, 결국에는 이제 패자전에서 승리를 예, 거둔 거죠. 자 볼까요? 확실히 찝찝.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기에서 정말 지표로 딱 볼 수 있는 게 아르카나가 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네. 왔다 갔다 하죠. 그 딜러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두칩 선수가 계속 물릴 때 정말 필살이 컨트롤로 살아나가는 그림은 있었는데 그건 다 딜러스로 이어지기도 그렇죠. 했는데 초반부터 이거 큰일이다. 기공사가 각성기부터 물고 늘어졌는데 거기에서 체력 차이가 나니까 약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디트의 받은 피해량을 보시면 야 디트가 참 야 편했구나. 상대 입장에서는 뭐 아르카나가 이 인듀어에 막 딜을 쏟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다 딜 낭비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트가 뭔가 들어오면은 스킬 빠지기 전에 스킬을 쓰기도 그렇고 포커싱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뭔가 이 퇴로 자체를 막아버리고 상대를 코너로 몰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디트 입장에서 좀 미안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 바라본 쪽이 멀리 있는 기공사가 아니고 내 앞에 찾아온 인파. 인파가 다 받아줬어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서로 이거 POG 싸움 치열하겠는데요. 네, 여기서 각성기가 예, 너무 좋았죠. 극상마 삼광이 참 예쁘게 들어갔어요. 합철장 이후에 계속 바닥에 이것저것 깔아주고 지금 진용출권도 이 무빙에 맞춰서 어디 갈지 좀 고민하다가 쓰는 적이 보이잖아요. 이게 만두칩 선수를 계속 붙잡고 이거 딜로스 만들면 알아서 기공사 턴이 나온다 그렇게 믿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용출권 그냥 빠지면 되게 멋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물릴 때는 생존으로 뒤로 빠지고 상대 이동 방향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결정해서 찍어내리느냐 이런 두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나뉘게 되는데 방금은 그걸 최대한 고려하면서 늦게 쓰는 적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상대의 아니 그래도 저는 솔직히 아르카나 만두칩 선수의 순간순간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도 사실 임파이오 선수를 결국에는 잡고 본인도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뭐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약간 뭐 아쉽게 된 거죠. 네. 야 이렇게 해서 아 이런 모습이 아 저거 지금 감전을 상징화한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저 선수가 부셨다 니머리 선수 아니었나요? 아 그 찍찍 선수. 아 찍찍 선수였나요? 아, 예. 아 이렇게 바뀌었군요. 아 아마 찍찍 예. 아 찍찍 선수가 방송하시는 분이래요. 아 역시 개인 역시, 방송하시는 예. 분이래요. 방송감. 역시 네, 방송을 하면 저희 다 항상 관심이 고프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아, 그런데 하지만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 같았으나 아, POG는 임파이어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중계 때 계속 이 선수가 자꾸 들어가서 개입을 하고 있다, 물고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임파이어 선수가 얼마나 공헌도가 큰지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관심을 빼앗아 올 정도로 카메라 워킹조차도 지금 통제하는 그 정도의 전투력이에요. 임파이오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선수가 아, 저희 우승 못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던 선수거든요. 네. 이런 이 정도면 좀 노력 좀 뭐랄까 욕심이 없는 선수네요. 약간 좀 되게 침착하고 약간 뭔가 물 흘러가는 대로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이제 평온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파이오 선수도 좀 뭔가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사실 게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인터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일종의 역설법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아직 최종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두잼 다운시켜놓고 그리고 일망타진 한번 넣었었고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저 다크리젤 액션 이런 것들도 꽤나 신경이 쓰였을 텐데 아이고 사실은 바로 옆에서 디트가 물리고 있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살리러 간 판단일 수도 있었는데 아 이거 물린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딜 들어간 것만 막아주면 아무 일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만두칩 물리러 간 거. 네
결국 만두칩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 임파이오 선수 좀 어떻게 좀 떼어줘라고 이제 아군 입장에서 아군에게 좀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사실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 좀 힘들 정도로 잘 마크를 해줬죠. 네. 아, 이렇게 해서 패자전에서 공복팀이 승리를 거두고 최종전으로 가고요. 로요테팀 정의를 그리고 떴다 광땡 만두칩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플레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공복과 신보넬라 퍼샷 8강 진출 티켓 한 장을 놓고 싸우는 최종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